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2016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첨단 농기계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6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첨단 농업 기술을 교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210여 개 회사가 참가했습니다. 단순 박람회가 아니고 이 첨단 과학도 알리고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수출도 늘어나고 미래 농업의 먹거리로 불리는 토종 종자 수백 점과 전국의 우수한 농식품과 가공품이 전시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뮬레이션으로 장비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첨단 농기계들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농업에 활용할 첨단 기술을 접목해 선보이는 첨단 농생명 ICT 융복합관에선 농축산인들에게 미래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연구를 자꾸 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발전이 잘 되겠지. 해외 참여 기관들도 각국의 농축산업 선진 기술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进行沟通，加强双方的了解，进一步到郑州，我们郑州的农产品到我们晋州来投资。 농축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